그치? 을순 맞다. 을순 맞아.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아, 그냥 좀 버려라. 다이아가 박힌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목걸이라고. 아, 됐고 밥이나 먹자. 기다려봐. 짜잔. 언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어. 언니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지난밤 자정에 경기도 우치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을 지나던 영화배우 유필립 씨의 차량이 흙더미 속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필립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30여 분간 흙더미 속에서 사투로 벌이던 유필립 씨를 뭐야? 민감한 의인이 있었다고. 왜 그러냐고. 이번 산사태로 금방의 도로가 단 몇 초 만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저 남자 내가 구한 것 같아. 택지 개발 사업 지구로 사는데 폐쇄된 곳에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 근데 언니 왜 여기 있어? 흙더미가 가구 10여 채에 쏟아져 내려 담벼락에 떠밀렸어. 지붕이 내려앉는 등. 아, 뭐라는 거야 진짜.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말해 봐 봐. 아니, 떠밀렸다고.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괜찮으세요? 저기! 저쪽! 저기! 이쪽입니다! 이 차 좀 빼주세요! 구급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예! 죽었다고 포기한 순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게 저 남자였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저희를 구해주신 그분, 그분을 꼭 찾고 싶습니다. 호련이 도움을 주고 떠난 그 의인께... 대박! 그 언니! 언니가 구했다는 증거 여기 있다! 이거 들고 찾아가면 돼, 언니! 김민영입니다. 네, 이상 우치산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산이 선택한 남자 그 남자의 선택은 마운틴 블라스트. 산이 선택한 남자를. 뭐요? 아니 그 광고 커피를 내가 썼어요? 그리고 우리 필리비가 산에 깔리고 싶어서 깔렸냐고요. 저희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언론 플레이 할 거고요. 소송으로 갑니다. 왜 또 그래요? 마운틴 블라스트에서 광고 내리겠단다. 작품 따라 배우 간다더니 광고 따라가는 거냐고. 하! 네가 자기네 회사 옷 입어서 산의 선택을 받고 산사태에 묻힌 거 아니냐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대. 아니 하필이면 왜 그 광고가 네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냐고.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리라고 해요. 광고가 뭐 그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 운운하니까 그러지. 저기 내일 광고 촬영 가능하겠지? 화장품이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왜 가렵지? 근데 필립 너 얼굴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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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 내 얼굴 왜? 어쩐데? 내 얼굴 왜 이래요? 나도 돌리냐고 빨리 와! 똥똑입니다. 뭐라고요? 똥똑. 아니 우리가 왜? 내가 대체 왜요? 산사태로 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 했죠. 그 흙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형, 가려워요.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전에도 이런 환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환자분 한 달 동안 우리 병원에 있었습니다. 빠른 치료가 없을까요? 저 내일 화장품 광고 촬영이 있어요.